안녕하세요, 여러분. 정쌤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같이 한글을 배울 때 가장 기본이 되는 모음송을 배워볼 거예요. 모음송은 우리가 자음을 공부할 때도 자음을 붙여서 하기 때문에 아주 중요하고 재미있어요. 하기 전에 먼저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읽어볼 거예요. 우리가 배울 모음을 아, 야, 어, 여, 오, 요, 우, 유, 으, 이, 에, 에. 원래는 기본적으로 여기 12까지 10자만 배우는데 우리는 오늘 에하고 에까지 해서 12자를 같이 배워볼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그냥 외우기만 하면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노래로 배워볼 거예요. 노래 한번 불러볼게요. 아, 야, 어, 여, 오, 요, 우, 유, 으, 이, 에, 에. 한 번 더 불러볼게요. 아, 야, 어, 여, 오, 요, 우, 유, 으, 이, 에, 에. 먼저 이 노래를 계속 이렇게 부르면 재미있고 쉽게 외울 수가 있어요. 근데 노래만 하면 또 좀 심심하죠? 그래서 같이 율동을 해볼 거예요. 자, 똑같아요. 선생님이 하는 대로 똑같은 방향으로 따라 하시면 돼요. 아, 야, 어, 여, 오, 요, 우, 유, 으, 이, 에, 에. 자, 에는 친구들이 이 에가 영어의 H처럼 생겼다고 그래서 에, 이 에는 발음을 할 때 좀 이렇게 입을 이렇게 벌려서 해준 에, 그래서 에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 율동을 다시 한번 해볼게요. 아, 야, 어, 여, 오, 요, 우, 유, 으, 이, 에, 에. 자, 그러면 이 배운 율동과 이 배운 노래를 같이 한번 해볼 거예요. 자, 같이 해볼까요? 시작. 아, 야, 어, 여, 오, 요, 우, 유, 으, 이, 에, 에. 쉽지요? 자, 한 번 더 해볼까요? 아, 야, 어, 여, 오, 요, 우, 유, 으, 이, 에, 에. 자, 이렇게 해서 모음송에 맞추어서 모음도 외우고 또 이 글자 어디로 우리 가는지, 아는 이쪽으로 가는지, 가는지 오른쪽, 위, 아래, 아래 이렇게 외워서 같이 노래로 외우면서 하면 아주 쉬워요.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시작. 아, 야, 어, 여, 오, 요, 우, 유, 으, 이, 에, 에. 자, 쉽지요? 열심히 연습하세요. 안녕.